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AWS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WS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 보토3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AWS CLI, 우리의 콘솔 사용법들을 같이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W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이러한 것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마도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그림들을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나 머신러닝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뭐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공부한다면 뭔가 학습을 앞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 고양이인지 뭐 개인지 그런 사진들을 판별하는 이런 공부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AI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레코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미지 검색이나 분석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리테이션, 이게 거의 모든 문서에서 손쉽게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요거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AI를 배우다기보다는 이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보토, 우리가 보토3이라고 하는 3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 AWS의 그런 API를 제어를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라이브러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CLI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AWS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AWS 콘솔이다.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EC2 정보 같은 게 인스턴스 그런 자원들이나 AWS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킷값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이 과정 쪽에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할 때는 이 UI에서 대부분 많이 처리했지만은 실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AWS CLI를 이용해서 뭔가 자동화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보토3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게 적합한 것이 AI 서비스. 후에는 AWS CLI 이용해서 자원들을 또 제어하는 것까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이 사용자고 역할, 이게 어떻게 보면 권한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용자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역할들을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역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실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권한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용자들한테는 AI 서비스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 권한, 이것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를 먼저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WS에서 IAM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 클릭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관리자 콘솔 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추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AI 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이나 뭐 SS키 같은 거 있는데 보통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이제 두개다뭐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SS키에 대해서만 같이 이제 부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고요.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권한들의 이제 모음이죠. 그래서 정책을 기존 것들 사용한 것들을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요 부분들이에요. 부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게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요것을 저희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레코라고만 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마존 레코니션 풀 SS라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 이게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 각각의 이제 권한들이 다 부여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코딩을 하다가 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사용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 용도,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그런 개발자용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 SSK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할 때 사용자는 한번딱 다운로드 받고 닫으시면 다음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CSV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요거는 AWS CLI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SSK하고 시큐리티 키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CSV 파일로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딩 환경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때 리눅스 환경에다가 특히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그 리눅스 환경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파이썬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도 업데이트, apt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소를 저장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뭐를 설치할 거냐? AWS CLI를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MSI 파일, 설치 파일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이렇게 환경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t를 이용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소를 우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sudo apt, 그 다음에 install aws cli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기. 그냥 cli인가 보네요. 이렇게. 이거군요. 그래서 중간에 특수 문자 없고요. aws 그냥 cli입니다. 해서 설치를 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면 그냥 OK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udo aws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면은 설치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할 겁니다. 초기화 같은 경우는 키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AWS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sudo 그 다음에 AWS configuration, configur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거를 키값을 집어넣도록 하고 SSK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후에 제가 넣을 거고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SSK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고 우선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죠. 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전 여기다가 이게 어디 거 AWS 서비스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AP, 노스트, 그 다음에 이죠. 그래서 요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포맷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JSON, 뭐 텍스트 이런 형식인데 보통 JSON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입력 안 했죠.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입력 안한 거고요. 저는 채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도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이썬 PIP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보토 3를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저는 파이썬 3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3버전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PIP 인스톨, 그다음 보토 3 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토3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AWS CLI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 더 이렇게 프로그래머 시키고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토3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은 제가 미리 좀 코딩을 했던 것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sudo vim, 그 다음에 aws, 그 다음에 뭐 ai, 01.py라고 해서
저희가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코딩을 파이썬을 코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보토3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AWS CLI를 이제 설치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 값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토3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오기 위해서 두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토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냐. 지금은 사진들을 분석하는 거. 사진들을 이제 판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울 지역 쪽이죠. 서울 지역 쪽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ith s라고 하는 파일들을 오픈하는 그런 구문들을 이용해서 cache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따 저희가 사진들을 복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cache라고 하는 변수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객체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읽을 거예요. 그래서 rea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불러온 것을 읽는다, 데이터로. 그 다음에 result 값은 우리가 dictate labels. 이게 dictate label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죠. 그래서 dictate label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얘가 어떤 거냐, 뭐 고양이냐, 개냐, 아니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이미지를 여기서 불러왔던 것을 바이트 형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이 문법이에요. 하나 이제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JSON 파일 형식으로 우리가 덤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코딩이죠. 기본 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후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cat.jpg 파일을 저희가 이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그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사진으로 저희가 사진으로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무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요.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옮길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 다운로드 받은 그러한 파일을 그냥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붙는 걸 보세요.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거, 환경도 구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만약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파이썬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를 한번 우리가 다 이제 코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python, 그다음에 AWS,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JSON 파일 형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시면 99.99%. 그러니까 요거는 99.99% 자기네들이 판별을 하고 있다. 판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이고, 캣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반려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더 정확한 정보들이 나오고, 얘는 이제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요것을 판단했던 그 기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했더니 얘가 고양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추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이게 애니멀이냐, 고양이냐, 이런 것들만 판단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서비스 안에서도 함수에 따라서 또 뒤쪽에서 좀 다루겠지만은 그 함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환경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서비스를 활용했던 사례인 것이고요. 뒤쪽에서 더 많은 사례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